반갑습니다 여러분, 엑스핏 댄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이거 지금 밑에도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오늘은 풀옵션인데 이거 완전 장착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저희가 아바타와 함께 탈출을 못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뭐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데 강아지를 맞추지 않나. 아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저희 주종목인 수중침투 물로 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워졌기 때문에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줄 겸 저희도 주종목인 물에서 지난번 탈출 못했던 걸 회복하기 위해 드디어 오늘 수중침투 작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우리 아바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긴 넌 더운데 버프까지 썼네. 좋아. 예스. SDV 팀 4. 어 뭐야 잠깐 스톱. SDV 팀 4. 야 여러분 SDV 저희 말로 라이언 사자.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뭔가 SDV를 타고 간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Roger 01, we have you 5x5. Roger 알겠다는 겁니다. 어? We have execute authority. We're 1 minute out. Copy that. 와. Separated down here. 지금 뭔가 잘라야 돼. 와. 오, 요런 거. 와. Damn. Like anyone got out. Nothing we can do for them now.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저희 동기가 전탐사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직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잠수함하고 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어뢰를 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위치를 추적해서 찾느냐? 이 프로펠러에 돌아가는 소음과 그걸로 잡는다더라고. 자, 그럼 반대로 이것도 지금 프로펠러로 계속 가는 거잖아. 아, 이거는 또 괜찮나 모르겠네. 오도 안 했는데 시작하네. 아주 좋아. AI 시스템. 아, 이게 지금 도시가 침수가 된 상태네요. 와, 진짜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어우. 아, should be ahead. 시스템을 뭐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가 봐요. 자, 소나를 보랍니다. 수신. 왜냐면 이제 밑에서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부딪히니까. 와우. 스톱. 자, 이게 지금 지상이거나 당연히 수중이면 더 당연한 거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육상 폭파 그 다음에 수중 폭파 많이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현상은 지금 육상에서 폭파된 거지? 그러면 다행이네. 수중에서 많이 폭파가 되면 진짜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 다 작살납니다. 그냥 이게 그냥 뭐 고막 터지고 다 터지고 수압 때문에 저희가 수중 폭발을 실제로 하면은 제 기억에는 최소한 아무리 안 해도 500야드 그 이상은 그냥 물고기하고 이러면 초토화됩니다. 그냥 다 또 올라와요. 그냥 진짜 엄청난 어마무시한 거지. 와 진짜 뻘쩍뻘쩍합니다 저거. 어우 이거 정말 실제 상황이라 그러면은 진짜 심장 쫄깃쫄깃하겠어요 진짜. 아 이거 엄청 깊어 보이는데? 아니 이거 펌핑을 하고 있나? 양손이 앞으로 두 개 잡히고 고막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고막은 괜찮나? 와 오래 지금 오래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래. 저 정도 오래면은 진짜 작살납니다.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스테디, 정지, 유지. 지금 뭔가 큰 게 오고 있어. 당연히 향유 고래는 아니겠지. 야 잠수함이 오네요. 겁나 크네. 참고로 여러분 핵 잠수함이 진짜 큽니다. 잠수함 안에도 엘리베이터 있을 정도야. 진짜 큽니다. 봐봐요 프로펠러. 와 근데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프로펠러가 저희한테 뒤로 침투한다는 거는 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 자 저희도 똑같이 훈련합니다. 이게 배 또는 잠수함에 붙이는 이게 마인 MINE 수중폭파 마인이라고 하죠. 여기 설치하는 거예요. 보통 뭐 자석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저걸 터뜨린다는 건 실제로 지금 이 정도 속도 터뜨리면은 잠수자도 지금 사실 위험한 상황이죠. 많이 빠져야 되는데 일단 올라왔어. 부상했습니다. 그러면 잠수함도 올라가겠죠. 왜냐면 프로펠러가 고장났으니까 폭파. 와 이게 충격이 엄청날 텐데 실제로는 이렇게 큰 물체가 바다 위에 이렇게 올라오면 근처에 이렇게 수행이 불가합니다. 와 올라간다. 오 맞다. 그리고 전력상 지금 올라가는 위에 있잖아. 우리 지금 아군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인질이 없다면 그냥 다 클린하우스 그냥 다 죽여 다 사살해야 돼. 당연히 수류탄이 까는 게 더 유리하지. 꽝 붐. 그렇죠. 경기하고 좋아. 자, 다 들어갑니다. 좀 몇 명이 다 들어갈지 모르겠네. 오, 두 명. 자, 참고로 지금 이 함정도 그렇지만 함정보다 잠수함이 더 복잡합니다. 저 타봤어요, 참고로. 핵잠수함도 타봤어요. 장애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죠. 해치에 밑에 턱도 굉장히 높아요, 해치. 구조물 항상 조심해야 되고, 사주 경계. 훈련되지 않는 공격팀이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장애물이 너무 많아.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지. 항상 문 앞에 조심. 오케이. 오, 이거 뭐야. 확인사살 좋아. 따라가자, 따라. 좋아. 빨리 사살. 그렇지. 오케이. 자, 다트 사이트 보이죠? 오케이, 좋아.
근거리일지라도 더트 사이트 레이저 이 포인트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적을 가장 쉽게 사살하는데 그냥 유리하지 신속하게. 왜냐면 포인트가 가니 내 포인트와 적이 일직선에 되면 바로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저희 시대 옛날 그때는 MP5 총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빨리 지금 작전하고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야 무슨 유도를 배웠나? 업어치기 하네. 오케이 확인사살 좋아. 그리고 참고로 훈련이 되면은 사실은 소총이 좋은데 권총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럴 땐. 어 뭐야. 야 실제 상황으로 이런 레이저 포인트가 저기잖아.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심장 엄청 진짜 쫄깃쫄깃 할 겁니다. 이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아 자 빨리 따라 들어가야지. 들어가 빨리 보는 거야. 빨리 들어가야지. 자 장애물이 있으니까 양쪽 다 살피고. 오 조심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 그렇지 오케이.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이거. 오 자 중심 잡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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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침투를 했을 때는 자기가 침투할 때 본인에게 할당받은 탄약, 아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 가겨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창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을 할 때 내가 탄창 교환이라든지 기능 고장이라든지 이번에 강철부대 중대성에 나왔듯이 항상 순서를 외쳐줘야 됩니다. 뒤에 팀원이 알게끔. 그래야지 어머 사격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가만 싸지 죽었어 죽었어. 자 올라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We have to get to the bridge. 브릿지로 가야 됩니다. We have to get to the bridge. 제가 얘기했죠. 항상 함선이나 어디는 제일 중요한 건 함교 브릿지라고 하죠. 왜? 거기서 모든 상황 파악을 하고 배를 운용을 하고 좋다가 다 있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조심 운평패 좋아. 그렇지 아마 맞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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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요런 건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요런 건 해보지 않았습니다. 폭탄. 근데 폭약을 만드는 거 성형 폭약을 플라스틱 폭약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봤지. 빨리 사기 진짜 빨리 레이저 포인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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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샷 그렇지 오케이 좋아. 모잠비크 좋았어. 자 브릿지 왔죠. 그렇지 사살 중요합니다. 누워있어서 완전히 사살되지 않으면은 그게 권총을 저를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사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찰하더라도 가서 확인사살하고 병기 발로 치워야 됩니다. 옆으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맥체인지 좋아. 자 여기서는 일단은 3교 브릿지를 점령을 하면 장악을 하면 중요한 자료 SSD 이런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정지 요런 걸 해야 됩니다. 뭐야 무슨 키야 이거. 1, 턴 오버로드 미사일. 오 미사일 와 대박이야. 와 진짜 여러분 이 풍경 와 실제 전쟁 상황이면 이런 풍경이겠죠. 아 다시 타이드랩. 옛날 조디악 지금은 IBS와 다른 겁니다. IBS는 느린 거 저속 공업 보트 CRRC 35마력 이상 모터를 달 수 있는 고속 공업 보트입니다. 야가 120kg 이상 무게 상당히 많이 타봤습니다. 실무 무대 생활할 때는 거의 다 이걸 탑니다. CRRC 뒤에 각선이 풀악셀을 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악셀 다녀도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말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저 앞에 포지션에 지금 저렇게 있는 건 자산행입니다. 왜? 파도가 이렇게 지금 튕겨 날아갑니다. 진짜 굉장히 위험해요. 게임이니까. 어 조심조심 중간에 그렇지. 오케이. 자 이빨 당겨야 돼. 오! 말도 안 되는 상황. 왜? 뒤에 모터가 있고 프로펠러가 있는데 다 깨집니다. 이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오 뭐야 타야 돼. 와 약간 시누크 느낌인데 이거는 지금. 오케이 탔을 때 타자마자 뒤에 칵체는 바로 땡기고 타기 직전에 바로 놓고 모단을 땡겨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헬기 안에 탑승할 수 있어요. 이런 훈련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해병대 상륙 전함 LST 랭리쉽 탱크에 CRRC를 타고 실제로 거기서 이탈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숙달되지 않으면 뒤에 칵션은 잡지 않습니다. 왜냐 모터도 깨지고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배에 이거 혓바닥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놓는 거 이거 여기에 텅텅 부딪히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숙달되는 용어는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뒤에 칵션이 잡고 RP 이빨 당겼다가 엄청나게 당겼다가 앞 선수가 밑에 대기 직전에 아니면 대우고 난 직후에 바로 모터를 바로 레버를 제껴서 바로 들어줘야 됩니다. 이 모습까지 나오면 기가 막혔을 텐데. 끝난 거예요 벌써? 작전 성공이에요. 와 좋아 좋아 좋아. 야 진짜 마음이 너무 시원합니다 물속으로. 근데 와 일단 CRRC 요즘에 강철부대 나오면서 IBS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는 그냥 기초 훈련용으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부대 실무에서는 CRRC라는 거기에서 많은 훈련을 합니다. 침투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안전 통제부터 왜? 훨씬 더 튼튼하고 더 안정감이 있고 밑에 판에 쇠로 된 그 알루미늄 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 튼튼합니다. 당연히 더 조금 더 사이즈도 크고 무겁고 안정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탈 수도 있고 모터 엔진도 더 마르게 센
그것도 장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아라 씨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하지만 시아라 씨는 저렇게 빠르진 않다. 어쨌든 게임이니까 뭐 저렇게 엄청난 속도에 보통 우리가 이제 고속도 안정 13m에서 15m 이상 되는 그런 립 RIB라는 거기 닭다리 250마리짜리 두 개가 얹어져 있어요. 그거 엄청 빠릅니다. 그거 완전 거의 그 스피드로 가고 있었네. 그리고 팁, 시아라 씨나 모든 보트 리도 똑같이 선수 맨 앞에 거기에서 저렇게 구조물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있으면은 진짜 튕겨 날아갑니다. 처음에는 막내 때는 천지도 모르고 앞쪽에 타는 거야. 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이 좀 좋아 보이거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지. 근데 가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멀미를 덜 하는데 맨 엔진 바로 뒤 뒤쪽입니다. 뒤쪽. 그걸 몰랐지 그때는. 그래서 앞쪽에 타다가 진짜 생명줄 놓을 뻔했습니다. 진짜 악력으로 잡다 하더라도 이게 충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파도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뭐 아바타는 좀 타봤다는 느낌이네. 아 참고로 여러분 아바타는 잘 훈련된 영혼입니다. 야 콜 오브 듀티 진짜 이 게임 볼 때마다 진짜 이 구성 내용 퀄리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뒤에 CRRC 모터 잡는 것도 그 방향도 되고 그 엔진 시동도 걸고 출력도 조절하는 이거 칵센이라고 하는데 이 칵센도 아무나 잡을 수 없습니다. 고참이 잡아야 돼요. 그것도 봐서 너무나 오랜만에 추억이 돋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잠수함인데 이게 침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 그게 만약에 여기 엔진은 없어 그러면 거기 당연히 자가타도 내가 팀장이라도 일단은 초토화 시켜야 돼. 당연히 밑에 까야죠. 바로 까야 됩니다. 수류탄 까요. 종료되고 근데 그렇다 해도 워낙 넓기 때문에 빵 소리가 나면 거기 만약에 적군이 있더라 하더라도 적군이 죽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소리 듣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울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내려갈 때 파악이 안 돼. 상당히 위험. 정말 위험. 어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려간 사람은 어모할 수가 없어. 진짜 1번은 우리가 해상 침투, VBS 작전, 그 다음에 건물 대테러 모든 작전에 1번은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가는 게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래서 오늘 수중 침투 역시 UET가 맞네요. 저는 육상보다는 물이 낫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